그렇지, 이거는 병평이야. 오빠, 왜? 안녕하세요. 하이.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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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빈이야. 나랑 사귀어줘. 난 너가 누군지 몰라. 미안해. 일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NSW윤 반갑다. 민영이 들어왔네? 민영아 안녕. 민영이 오랜만에 본다. 오 선배. 아 너한테 나왔어. 정민이야 송현이 몰라? 미안해 몰라. 에디 민영. 다들 미쳤 귀엽다 꼽다. 안경 쓰시니까 주먹지는 잼민이 잘 나왔어. 이씨 슥슥 형 민영이 닮았네.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닌가? 민영이 닮은 거 좋은 거 아니냐? 거부했네 이 새끼. 다들 지상님 혹시 토나형 팀 정모 계획 있으신가요? 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일날 공 가고 싶다. 와 무조건 와. 진짜 나 재밌게 놀 거야. 근데 빠꾸다. 아 그래? 오늘의 TMI. 오늘 제가 레고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제 취미가 꽤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레고인데 근데 제가 그 뭐 예전에 이사할 때 레고를 좀 처박아 뒀어요. 좀 그래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좀 정리를 한 3분의 1 정도 했는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레고를 좀 진짜 많이 좋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 30일날 교수님이 부르시는데 혹시 지상이가 교수님 원투게 뒤에 움직이는 거 보면 뒤에 움직이는 거 뭐 없었는데 일단은 되게 많은데 이게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렉션. 이거는 제가 다 커스텀도 합니다. 저는 어벤져스 시리즈 되게 많이 좋아해서 어벤져스 시리즈 주로 모으고 이거 어벤져스 레고는 다 있어요. 사실 타노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라이노 스파이더맨 토르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다 모은다고 한 60만원 썼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전 레고를 좋아하고 박스가 여기 일부분 있고요. 그리고 레고가 더 있는데 더 정리하기는 좀 힘들어서 레고가 더 있어요. 여기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하기가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날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거 정리는. 원래 여기 방음 부스가 있었는데 제가 방음 부스를 빼가지고 여기도 레고 하나 있고 이거 어벤져스 터 이런 것도 있고 좀 제가 레고를 진짜 많이 좋아해서 어벤져스 영웅 중에 누가 제일 좋나요? 저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순으로 당연히 좋아하고 전 블랙팬서 제일 좋아합니다. 네, 왼손에는 황지상, 오른손에도 황지상. 레고 무료나눔도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오빠 괜찮아? 괜찮아. 뭐 저거 설명서 보면 금방 후딱후딱 조립하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RIP 채드윅 보스만. 저번에 내가 옷장 소개를 여러분들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좀 맞아 옷제방 소개를 좀 마저 해볼까요? 일단은 포스터 걸려있고요. 이쪽에 제 친구들과의 액자, 꼭 쇼미 목걸이 있고, 쇼미텐 어워즈 있고, 여기 제 이름표들 있고, 여기가 이제 제 옷들인데, 옷과 가방 이런 건데, 여기는 좀 반팔들은 주로 있는 것들이 여기서 뭐 브이론? 브이론들 꼭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 나이키 테크필리스 레디언 왔구나. 여기는 이제 바지들, 근데 최근에 산 바지, 아직 개시 안한거 그리고 이건 뭐지? 더크 보라, 이거 보라색 바지로 있고, 하얀색 이거 쇼미 본선 때 입었던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자주 입는 거, 그리고 염따영이 사준 거, 쇼미 1차 때 입었던 거, 브이론, 나이키 등등등 있고요. 보라색 가방 등이 있습니다. 오, 형이 쇼미 단체국 복장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엔 그 베이프 상의가 두꺼워서 지금 여기 넣고 다른 데 갖다 놨습니다. 네. 오빠 진짜 했어. 고맙다. 야 내가 했지만 토 나온다. 씨발 안 할래. 야 우리 팀이 토 나와 여민 이유가 있었구만. 토 나와 염. 토좀안 나와 염. 오빠 송현이가 오빠 잘생겼대. 고마워. 나보고 결혼하자는 부류가 많은데 미안하다. 나는 결혼하기에는 이런 나이다. 오 사이먼 담미니. 사이먼 퍼킹 담미니. 다미 누나 안녕하세요. 다미 누나 보고 요즘 영감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 진심. 노래 방에서 불러요? 아니요, 전 작업실 따로 있어서 작업실을 하고 황지성으로 사무실 조지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잘하나 한번 보자. 퍼킹 지상씨. 감사합니다. 근데 지상님 365를 있는 거 같이 노래 발매를 진행하면 쇼미더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생각 중입니다. 어떤 거? 저는 근데 제일 최근에 들었던 그 언론 거기에서 제가 스토리에 누나 태그해서 진짜 와 이거 좆되는 라인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근데 진짜 다민이 누나 하면은 야마 딱 하나 생각나서 진짜 야마 야마 그것만으로도 씨발 씹어먹는 거잖아. 진짜 다음에 같이 꼭 무조건 하고 싶은 누나. 너 오빠 미친 존재띠 고맙다. 그 재미없어. 삼행시 하지 마. 어쨌든 요즘,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거 들으셨나? 대를 끊어도, 아 맞아 그거 저그 라인 진짜 좋은 거죠. 대를 끊어도 나만의 유전자. 영 찬스. 왜냐면 진짜 대를 끊어도 나만의 유전자가, 내가 죽고 애를 안 낳아도 내 음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는 이 음악에 있기 때문에 난 남았다. 존나 그거 보고 감동. 존나 감동. 왜 웃는 거지? 형이 진짜 머리 자르니까 모범 생겼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나 공부 안 해. 진짜 안 해. 우리 모든 수행평가 모야모야 한다고 모야모야에 맞춰서 치어리딩 하고 있을 거 생각해볼게요. 축하해. 비싼 거야 뭐야 뭐야. 근데 치어리딩 하기 좋은 것 같은데, 신나가지고 비평도 빠르고.
삭발함 해주세요. 미안하다. 그건 안될것 같다. 미안하다. 삭발은 어차피 군대 갈때할 텐데. 지금 해서 뭐 하니? 어차피 나중에 군대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스타 올릴 거야. 수능 안볼것 같은데? 땡큐 지상식구나. 아, 제가 너무 감사하죠, 진짜. 누님도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경 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안경 꽤 자주 쓰고 있어. 특히 집에서 이제 좀 게임할 때. 군대 언제 갈 거야? 모르겠습니다. 형, 저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한다. 머리는 왜 잘랐어요? 자를 수밖에 없었다. 나 자르기 싫었어. 세이 로이스. 제 친구 세이 로이스. 주민성 씨가 들어왔는데요. 제 이번 EP에 주민성 씨가 피처링도 하고요. 존나 잘하는 새끼니까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 새끼도 EP 곧 내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저보다 빨리네요. 롤 하세요. 안한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롤한 판만 해도 진짜 기다 빨려서 질려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한 판, 롤한 판, 꽉! 하고. 그럼, 아, 힘들어. 형, 저 생일인데 제이야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 생일 축하한다, 제이야. 저형 그리고 싶었는데 곧 시험이라 해. 시험 끝나고 그려줘도 상관없어. 나는 근데 너무 고맙지. 날 그냥 그려준다는 것 자체가. 존나 못생겼는데. 황지성님, 저 유튜브 할 건데 래퍼들 인터뷰하면 참여하실 생각 뭐 정식 문의 메일과 DM으로 주십시오. 미드 잘못 못 나면 뭐 되지 않나요? 아, 저는 탑 가렌 유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폿 유미. 그리고 미드는 아주 잠깐 잠깐 갔었는데. 하지만 안 지켜 돼서. 오빠 게스트 받아줘. 그래, 오늘은 게스트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게스트 해보자. 여기야? 여기야? 뭐야, 왜 말을 안 해? 우니? 아, 그 숨소리밖에 안 들려. 아니, 검은 하면은 숨소리밖에 안 들려. 그 진정 좀 하고 말좀 해봐. 아, 진정. 다른 말안 하면 강퇴한다. 웃는 거야, 웃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야, 얘들아, 내그 뭐지? 유니버스에서 나 인터뷰했던 거 실제화가 됐다. 증거 여기 있다. 많은 여자들을 울렸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나. 나 진짜 울린 거야? 이제 아, 웃는 거야. 그래. 그뭐 하고 싶은 말 없으면 그래. 사랑해 줘서 고마워. 몇 살이니 근데? 대답을 안 나갔어 지금. 여자 올리 빠그 빠그 에이 그 여기서 너네들끼리만 얘기할 거면은 저리 가 나가 인마. 울려버렸어. 그래 난 울려버렸어. 미안하다 씨발 왜 못하겠다. 음악으로만 할래. 굳이 라방에서까지 막 여자들을 울려버렸다. 난 이런 이질하기가 좀 그래. 얘들아, 요청 보내봐. 왜안 뜨냐, 요청이? 어쨌든, 날 그렇게나 좋아해준다니 고맙긴 하다. 지상님, 저녁 드셨나요? 드셨다면 뭐 드셨나요? 떡볶이에 군만두 햄 엄마가 해줘서 먹었습니다. 다 냉동이긴 하지만 맛있습니다. 그냥 프리스타일 좀 해주세요. 싫어.
아니, 라방에서 나 빡치게 한 사람이 황지상임. 그래? 알았어. 요청 버튼이 카메라 버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니가 너무 좋아한다네요. 아우, 고마워요. 야, 나한테 막 결혼하자던 그 깡이 갑자기 딱 들어오자마자, 싫어, 싫어요. 나를 품고 싶으면 좀더 큰, 좀더 자신감을 갖고 오렴. 시험 대신 오빠 나만 상태 너무 좋고. 잘했어. 우리 반 챙고 있긴 남지상님. 고맙다. 진짜 생일이 11월 11일이에요. 네. 이제 형님 통화해보면 안 돼. 아니. 구걸하지 마. 구걸하는 게 오히려 독이야. 오히려 하기 싫다. 그런 거 알아둬. 자. 연차 좀 쌓이고 고척돔에서 담고. 고척돔? 고척돔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 쇼미텐 군대에서 봤었는데 그때 상병이었거든요. 아, 겁나 저 진짜? 즐겁게 봤어요. 아, 그 지금은 전역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휴가 아, 나가고 계세요? 저 내일 그 민간인데요. 내일 저녁이세요? 네, 그 찐저녁. 그게 와. 코로나 때문에 빨리 전역해가지고. 오, 와, 나이스다. 근데 와, 진짜, 진짜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역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예, 민군대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현역 갔다 오신 건가요? 아, 네, 현역으로 육군 다녀왔어요. 아, 육군 무슨 병이었죠? 저 포병 쪽에 운전병으로 갔었는데, 포병. 또 그, 제가 포병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포병이 포수로 가면은 많이 무겁고 힘들긴 한데, 그 네. 사람 잘못하면 짱이에요. 오. 운전병이셨다고요? 아, 네. 포가로 운전병. 되게 개꿀 빨았을 것 같은데. 아, 예. 소형으로는 개뿔 빠는데 대형은 맨날 아, 탄 같은 거 같이 날려줘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그쵸. 아, 어쨌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셨는지. 아, 혹시 네네네. 그 노래 같은 거 비트 직접 만들어 본적 있나요, 친구들이랑? 있는데 퀄리티가 네. 확실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일단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미 저는 랩을 한 4년 했거든요. 근데 비트를 몇개랩 4년을 해서 비트도 그럼 얼마 안 해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네. 아니고 당연히 모든 그것처럼 비트 4년 한 사람이랑 뭐 토일 형 그런 형들 당연 차이가 너무 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줄은 아는데 어쨌든 제가 안 해도 이미 되게 엄청 못 되는 비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멋있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넹. 네, 좋은 밤 되세요. 군이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기 싫어 난. 난 군대 가기 싫어. 형 랩은 왜 시작하셨나요? 유튜브에 황지성 치면 많이 나옵니다. 내 유튜브 가 아니 그 유튜브 가서 날 검색해봐. 4월 30일 4시 홍대. 그치? 기억하고 있어.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와야지. 오케이, 브로. 오라고 4월 30일에. 온이 왔어요. 온이 안녕. 저희 아까 다른 과 후배입니다. BPM 180. 저분 되게 오랜만에 되는 것 같은데. 조명도 보라색 킨 거예요? 그치. 내가 왜 괜히 보라돌이 같네. 형 친구 맞나요? 얘 소수해. 섹시보이 하이. 뭘좀 아는 누님이야. 청소년도 되나? 당연히 되지. 당연히 청소년도 된다고. 그러니까 다들 꼭 와. 꼭 오라고. 꼭 4월 30일에 존나 재밌게 놀자고. 황지상 씨 안경 쓰니 섹시하다. 안경 쓰다
안경 썼다 벗는 것도 섹시하다던데, 막 드라마 보면. 그난 아닌가 봐. 형 쇼미 본선까지 가셨는데 소감 좀 알려주세요. 지금 너무 뒷북 아니냐? 뭐 진짜 꿈이지. 미성년자 가능해. 나이 제한이 아예 없어. 근데 12살이면 안 오는 게 좋지. 너무 욕이 많으니까 다른 형들 그 곡도 그렇고. 저는 개 이쁘다. 이거 얼마 안 해요. 한 5만 원 했나? 4만 원 했나? 좀 얼마 안 합니다. 아, 진짜 래퍼로서의 삶 꿈꾸던 건데 막상 되니까 힘들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존나 행복하기도 해. 그래서 나보고 그 후회하냐 하면은 난안 한다고 하지. 후회는 안 해. 어차피 나그형 쇼미 3차 신스랑 할 때부터 팬이었어. 원투 때부터 팬이었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빡빡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 16살이요. 뭐야, 동생이네. 네. 너도 노안 소리 듣겠다. 아, 맞아요. 네. 그치, 고등학생이냐고. 그치. 난 제일 처음에 그 얼굴 안 보여줄 때 군발인 줄 알았어. 아니, 나도 할수 있겠다랑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아, 나도 할수 있겠다를 많이 듣고 있다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와, 노래 저 고맙다, 좋은데요. 야. 아, 노래 좋았어?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공연 보러 가고 싶은데 대구라 가지고 못 가거든요. 아, 대구. 아쉽다, 아쉽다. 그래, 뭐. 근데 왜 앉아, 16살에. 아, 내일 시험이긴 하거든요. 야, 내일 시험이면 자야지, 미친인가. 왜 이걸 뭐, 보고 있어? 내일 시험이면 가서 공부해. 아이, 그런가? 가서 공부해. 어차피 공부는 포기했어가지고. 아, 그럼 많이 다르지. 게임이나 해. 네 인생, 어쨌든, 여러분, 막 공부에 목숨 거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 아빠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어차피, 자식 새끼들, 알아서 살길다잘 찾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보내라, 즐겁게. 나처럼 즐겁게. 독학에 보내지 말고 즐겁게만 보내. 그럼 돼. 야, 마지막 중학교인데 이제 중학교랑 빠이빠이 할 텐데 이번 년도 끝나면 재밌게 보내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나가 이제. 바이. 뽀. 이제 나가는 거 모르나? 아, 네. 아, 영경누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쿨하네요. 그치, 쿨해야 돼, 사람은. 형, 원투 불러주세요. 4월 30일 날에 홍대 와. 그러면 거기, 어차피 거기서 하니까 거기서 와서 봐. 야, 거기서는 애초에 제대로 내 바로 앞에서 볼수 있어. 좋지. 응? 얼마나 좋니? 인천 살아요? 네, 인천 삽니다. 너 공부 잘하는데 공부 못해요. 뭔 개소리야? 저 공부 잘하는데 공부 못해요는 뭔 진짜 씹소리지? 영 챈스 뭐 하지? 거부당했네. 그럴 수 있지. 지상이 살더 빠진 듯. 고맙습니다. 살은 계속 쭉쭉 빠, 안 빼고 있는데 빠져요. 화장실, I'm fucking very sorry.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형, 나랩 평가 DM을 해줄 수 있어? 아니?
나는 누굴 평가할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안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18점 받았어요. 좋다, 잘했다, 18.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에 저희 형이 거기다 와서.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킹 형 팔로우 돼 있던데 우킹 형 팬인가요? 저 우킹 형 막 노래방 밑에 살 때였나? 그 무슨 막 주차 문제로 갈등 겪고 막 보증금으로 지랄할 때 그때부터 우킹 형을 봐왔기 때문에 전 되게 우킹 형 팬입니다. 네. 우킹 형 되게 좋아요. 오킹 형 입담이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어. 아주 멋있어. 오킹 무릎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 발목 수술해서 무릎을 좀, 그거 제가 오킹 좀 한번 해볼라 했는데 그 발목도 써야 되더라고요. 무릎도 쓰지만.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형, 나 나중에 유명해지면 형 피처링 해줄 수 있어? 돈 주면 하시나요? 평가는 지금 염땅이나 개콘이니까 해야 할걸요. 그치? 쇼미 나가. 오빠 보고 싶어요. 고맙다. 원서 너, 아, 아니야, 아니야. 보고 싶다면서 내 연락은, DM을 많이 안 보내는 부류들이 있어. 아주 그냥. 나 진짜 좀 심심하거나 자기 전에 좀 DM 많이 확인하고 답장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 내가 특몇 명은 내가 기억을 하거든. 그중 한 명이 저 연경 누님이야. 이수민 또 들어왔네, 이 새끼. 이거 역시 잘생겼다, 지상이야. 고맙다. 형 큰일 났는데? 왜? 시험 망했어? 야, 축하해. 야, 위기를 기회로 그냥 존나 신나게 놀아. 어차피 망한 거. 어? 어차피 망한 거뭐 어때? 야, 괜찮아. 나는 시험날 학교 안 가. 시험날 부산 가나. 학교 째고 나 부산 가. 괜찮아. 야, 너 나처럼 막대 먹진 않았잖아, 인생이. 좀더 받아볼까? 사람들? 야, 자기가 걸어놓고 거부하는 건 뭐냐? 어이가 없네. 오빠 하이. 그래, 하이. 저 오빠 앨범 그림 커버 해주고 싶어요. 오, 그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고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뭔데요? 제가 공부를 대학교를 안 가기로 일단 찍었는데 네. 공부를 해야지 멋있잖아. 일단 내신 1등급 나오고 대학교를 안 간다면 멋있는데 그 시간이 좀 저는 아까운 것 같아서 사이에 좀 음악을 할까 하면 어때서?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내신이 높은데 대학을 안 간다고 멋있다는 건, 그거는 일단은 존나 개소리고요. 아니, 뭐, 씨발, 그거는 존나 그냥 병신 같은 얘기지. 내신이 높으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지. 일단은 왜냐, 자기가 네. 뭐 지금 막상 뭐지, 진짜 명확한 진로가 없다. 전에 저 음악을 시작할 때, 아, 나 이거 아니면은 자살할 거다. 이걸로 성공 못하면 자살할 거다 하고 음악을 시작한 새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도의, 나 이걸로 무조건 성공할 거다. 그게 뭐 음악이 아니라 요리사든 댄서든 뭐든. 그런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솔직히 저는 대학을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가오, 혹시 그 가오, 내신이 높아요? 진짜로? 아니요, 저 공부 존나 못해요. 아니, 그러면 왜 내신이 높은, 그건 뭔 개소리란 거야? 열심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어중간하면은 네. 어차피 그 인문계예요? 고등학교? 예, 네, 그죠. 인문계면은 내가 인문계가 아니라 뭐 인문계도 그 진로 취업 진로 그 난이나?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취업 그 진로 그 아니 취업 그 대학 그걸로 취업할 건지 진학할 건지 그거 하나요? 인문계도?
네,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자유분방. 그냥 뭐 지방도 좋으니까 그냥 대학을 가. 그냥 왜냐 불확실하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불확실하다 하면은 뭐 대학 가서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애매하면은 그냥 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사는 게더 장점이죠. 그러니까 학생이란 거는 아직 학생이라는 명분으로 보호 좀미뭐좀 미숙해도 커버가 가능한데 뭐 학생이나 신분마저 없으면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확실히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무 대학이나 그냥 가는 게 4년제는 좋고 근데 안 되면 뭐 2년제든 3년제든 뭐 아무 때나 그냥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또 남자는 좋은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거. 1년만 다니고 휴학 갔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다녀도 우리는 그러면 24살까지도 학생 신분이에요. 아, 좋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군대가 좋지. 나 같은 새끼들은 군대가 싫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민 해결. 네. 바이. 30이나 놀러 갈게요. 오케이. 그래, 30일날 놀러 온다는 게난 너무 좋다, 진짜. 어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캠 키세요. 아, 저 카메라 못 키는데요. 왜요? 저 깜깜해요. 아, 여기는 무조건 얼굴 공개를 해야 되는 방인데. 제 프사 얼굴 있잖아요. 모르겠다, 나. 여튼, 왜 올라오셨죠? 아니요. 그냥. 네네네. 아니, 계속 제 DM 읽어주시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DM이 뭐였죠, 저희? 그, 존잘? 거기 제가 하트만 눌렀죠? 아이, 고맙다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DM이 많이 와가지고. 추현승. 현승 이번 앨범 되게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게 있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요, 그 아니에요. 뭐야? 빠이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아유, 이거 쿤타 형이 흔히 말하는 캐리를 못 하잖아. 누가 들어와서 캐리 좀 해봐, 캐리 좀. 들어와서 캐리 좀 해줘. 형, 나 자존감 높을 때 원투 노래 듣고 있어. 그거 듣고 자존감 높더라고. 하, 존나 좋다. 형, 핫밥 말고 댓글 좀 읽어줘. 나 댓글 읽으면서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네. 살이세요? 저 알려줄 수 없어요. 이건 또 처음 보는 부류네. 알려줄 수 없다는 거는 참 신기하구만.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이죠? 하고 싶은 말이요? 네. 뭐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나든가 아니 없으면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저번에 대구 시어메콘에서 봤어요. 사진 보냈는데 DM으로 어떤 걸 통해서 봤다고요? 주셨어요. 쇼미콘. 아 쇼미콘 대구 아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아해 주시고 혹시 그 네, 4월 30일 날에 저 홍대 가고 싶은데 시험 네 기간이어서 아
나도 5월 3일에 5월 3, 4일에 시험인데 아쉽다. 아, 어쨌든 네. 오케이. 빠이.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형 인천 송도사나요? 어, 나 인천 송도사. 나 들어갈래 지금. 나 잠깐만. 나 실친한테 우리 NSW 윤한테 누구 웬일로 NSW 윤님이 웬일로 아, NSW 아, 팬이에요. 아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진짜 좋아요 오빠. 오빠 근데 치열이 왜 그래요? 오빠 근데 치열 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 교정 안 하고 교정기 끼는 거 뭐 자꾸 뭐 객기 부리는데 한 대 치고 싶어요. 그 죄송한데 그 그릴즈 제 인스타 피드에 올린 거 네가 찍어줬잖아요. 아 그건 누군지 모르겠고 오빠 그리고 머리 길었는데 푼 거 무슨 남친충 같은데 한 대 쳐도 돼요? 그리고 저... 어울리지도 않는 돼지 찔따 안경 같은 거 벗어줬으면 좋겠고 이거 네가 중학교 때 쓰던 안경 때잖아. 오빠 치열이 왜 그래요? 몰라. 뭐라고요? 오빠 치열이 왜 그래? 오빠 황지성 플러스 치열하죠? 황치열 아니에요? 그 우리 엄 치열이 유전이라서요. 엄마 아빠가 치열 고르지가 못해요. 미안해요. 치열이 너무 이쁘더라. 오빠 저도 쇼미 그 4월 30일에 보러 가요.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너도 플레이어잖아요. 미친 새끼. 아, 나 몰라. 나 그냥 갈래. 아... 오빠 어쨌든 응원하고요. 저는 아, 나 그때 시험 기간이고 죄송해요. 개소리야 지금. 공부해야 너도... 돼서 어제 오빠 너... 멀리서 응원하고 교정은 꼭 하세요. 승윤아, 승윤아, 야 네 더블 싱글 틀어버린다. 홍대거리, 홍대거리 그 개 야매곡들 틀어버린다 진짜. 나 진짜 저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어 색다른 반소. 아 저런 바이브는 내가 볼 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런 바이브는 내가 볼 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승윤아 받아봐 새끼야. 어? 네 홍대거리랑 엄마라는 곡 어? 틀어버리기 전에 이거 엄마라는 곡 틀어도 되는 거지? 홍대거리 틀어주면 안 돼? 그 블랙핑크 누나들 내가 존경해서 한 건데. 좀 더 들리게 들리게 폰을 가까이 들려? 어 이 새끼 미친 내가 호구나 그 두드려 홍대거리 그때 여자들이 날 무시 못하지 블랙핑 블랙핑 나는 너의 블랙핑 무릎을 맬까 홍대거리 케이들 하고 나 무마섭지 블랙핑 블랙핑 나는 너무 새침 날 느껴봐봐 우리 심장 이거 너야? 어 맘에 울리는 너와 나의 fuck it 너랑 이따간 진짜 팔려 들어 팔려 들어 주민성이 왜 나와 씨발. 왜 끝까지 안 들었는데 주민성이 왜 나와 이거. 이거 끝까지 들어야 돼. 조합 다 있어. 난 발랑 가진 여자가 좋은데. 에리아? 그 산이 벌써 넘겨봐 이제. 너, 너 나와. 황지성 만나서 번호를 난 줬어 줬어 얼굴 시발 마치 맨몸 나 지금 너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새끼 나를 전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새끼야 텐션 떨어지니까 뺄게요. 아 마지막에 레전드야. 진짜 그 훅 마지막 훅만 들어봐. 몇 초지?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이 시발 미친 새끼야 이러고 나가면 어떡해 개놈 새끼야 야 개새끼야 이 시발 새끼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로
네. 아니야 미쳐버리겠. 아 여자고 싸면은 애들하고 자꾸 중성이야. 그럴 수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 엄마도 안 듣잖아. 내가 더블 싱글로 낸다고 말했다. 이거 훈타형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개새끼야 그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정신 차리고 다시 그러면은 한번 받아봅시다. 지상에서 교수님 원투 해주냐고 공유하고 싶은데 아니 미안하다. 오빠 코 진짜 좋네요. 고맙다. 어 안녕하세요. 아 형이 영감입니다. 어 남자니? 네. 이름이 김지율이라 돼 있던데? 맞아요. 제 이름이에요. 그 남자 이름이야? 어 엄마가 지어주셨는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 이름이냐고. 오 신기해서. 어 그냥 신기해서. 왜냐면 내 전 여친 이름이 어 미안하다. 여기까지만 하자. 아 형이 진짜 아 그래 그래 정말 너무 고맙다. 저 쇼미텐 서울콘 했을 때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너무 고맙네. 그때 형 첫 공연이라고 텐션 지리던데. 그치 그치. 근데 나 클럽에서 더 지리게 하려고. 아 당연히 가야죠 그거. 아 4월 30일 날 오나요? 당연히 가야죠 형님 때문에. 아. 제가 가야죠. 그래 그래 존나 좋다. 와서 존나 재밌게 놀자 진짜. 네, 내심 버리고 형한테 가겠습니다. 그게 좀 미안해. 공부 원래 잘해 못해. 원래 아 저 정 저 정시 저 정시요. 정시? 네 저 정시파예요. 정시가 수능인가? 네. 아 그러면은 괜찮아. 그래 그러면은 내신 포기해도 되지. 그래 정시파면은 내신도 중요하지 않나? 나 잘 몰라서 아예 안 보나 정시면?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와라. 재밌게 놀자 진짜. 신나게 놀아보자.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그래 30일 날 보고 와서 그 저 인스타 라방 참여했던 지율입니다 하면은 어 그래 그래 할 텐데 근데 혹시 몇 살인데 나보고 형님이라는 거지? 저 18살이요. 열 아 형님 맞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튼 그래 그럼 내가 알 테니까 어 그때 나한테 인사해.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그래 네. 그래 아 또 이제 누굴 받아볼까? 어? 나 받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갔다 야. 아이씨 나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나가버렸네. 아쉽다. 그럼 다 이 사람으로. 왜 안 받냐? 어? 들어왔다. 어?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당신도 여자 이름이군요. 네? 아니, 저, 김서진인데요. 저 김서진인데요. 저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내 걸 보면 어떻게 미쳤어? 아니, 공부하면서 왜 막 한 번에 하나만 해. 아니, 뭐야, 영광입니다. 아니 고맙다. 그래 너는 4월 30일 날 뭐하니?
4월 30일이요? 저 시험 봐요. 30일 날 토요일인데? 어? 아 당연히 그때 홍대 공연 보러 가죠. 아 새끼 이거 아 야 좋아 하이파이브. 아유 좋아 아유 좋아. 그래 토요일인데 어 시험 아 나 순간 헷갈막 했네. 어. 그래 그치 나 와서 존나 재밌게 놀아야지. 야 그럼 표 예매했어? 아니면 이제 할 거야? 그 공연에서 원투 후기랑 모야모야 해주시면 무조건 가죠. 아 아쉽게도 네. 모야모야는 없어. 아 안돼 상관없어. 저는 무조건 황지상 있다면 바로 달려가지고. 아, 근데 원투 후기는 한다. 진짜요? 어 원투 후기 하고. 그 스토리 보고 반했어요. 이거 더블링 뭐 관중들이 확 나이스 하는 거 보고. 어떤 아 스토리 그치. 네, 어. 근데 그때 사실 사람들이 눈치 좀 네. 봤어. 그때는 이제 그 풀리기 딱 전날이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정식으로 풀렸기 때문에 존나 크게 네. 소리 질러야 돼. 진짜.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꼭 친구들 데리고 꼭 갈게요. 이거. 그래, 오케이. 무조건 친구, 갈게요. 친구들, 네. 친구들한테도 예매하라고 해. 무조건 빨리. 네. 나 진짜 내 EP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앨범 그 타이틀곡도 선공개하니까 그 오는 사람들 네. 무조건 오라고 해. 오케이? 네, 웨이팅 하십시오. 네, 웨이팅. 화이팅. 뽀! 그 올려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은 난 안 올려줘. 그치만 한 번만 올려줄게. 머리 스타일 뭐야. 머리 스타일을 왜. 뽀! 개꿀. 안녕. 그래. 반갑다. 오랜만이야. 어 그래. 아, 나 이번 주 아 토요일 날 가요. 아아 정말 신나게 놀 준비 됐겠지? 됐지. 아 근데 짜증 나는 게 고1자의 언니가 붙어. 어? 중2하고 그 고1에 붙여놔 엄마가. 짜증 나. 뭔 소리야? 내가 중2잖아. 어. 이제 고1자의 언니가 있단 말이야. 아... 그 인간이 따라와. 짜증나. 아, 뭐 오면 좋지. 나 많이 올수록 좋아. 아 이제 지하철이 심하단 말이야 우리 언니가. 욕한다고 지하하고. 아 괜찮아. 중이하고. 그냥 오면 되지. 아, 그냥 다들 오라고. 정말 재밌게만 놀자고. 아 오빠. 내가 고민 하나만 말해보자. 말해봐 뭔데. 오빠 반에 왕따를 당했었잖아. 내가 지금 거의 은근히 따돌려지고 있거든 반에서. 아 은따? 응. 그것도 싫고 그냥 학교가 싫어. 그래도 다녀. 학교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더라. 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다니라는 말보다 버티란 말을 할게. 버텨. 버티기엔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그냥 조퇴 때려. 아프다고 계속. 오빠도 팔 그었었다고 했지. 그래 근데 그 자세한 거는 그럼 DM으로 해줘. DM으로. DM을 안 아 보는구나. 어 보는구나. 그래. DM으로 하자. 그래. 그래 화이팅하고. 왜냐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너의 이야기가 하면 나는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내 이야기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아 진짜? 아 고맙다. 근데 팔 긋는 거 뭐 하지마. 어쨌든 안 좋아. 너무 안 좋고 그거는 나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거는 네가 혼자서라도 좋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 뭐 레고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덕질이라든지. 덕질은 오빠랑 괜찮아 하고 있고. 아 그래 잘하고. 응. 그래. 아 화요일날 나는 현장 예매야. 아 현장 예매. 어. 현장 예매면 5천 원이 더 비싼데. 어 엄마가 돈 주거든. 아 그래
엄마 돈 뽑아. 그래. 근데 뭐 와장창 질러줄게. 근데 뭐 어머니 돈 뭐 근데 그 나이엔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너가 돈 벌고 아니면 이제 너가 내 나이쯤 되면은 이제 좀 그게 생길 거야. 이제 내 진로는 음악이야. 솔직히 그래. 파이팅해. 음악은 솔직히 말해서 야 제일 무서운 게 꿈이 있는 사람이고 그 꿈을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사람들은 날 무서워하게 될 거고 너도 그렇게 돼야지. 나 오케이? 이거 이제 내가 원하는 진로에 실패하면은 뒤질 각오를 하고 있어. 그래 그런 살... 마음가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노력하면은 안 되는 건 없어.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절대 없어. 이 세상에 노력으로 안 되는 거는 없어. 재능의 노력이 더해지면은 그거는 진짜 개사기지만 그거는 진짜 극소수 1%이기 때문에 그냥 노력만 죽어라 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그랬다. 나 예전에 진짜 랩 존나 못했어. 지금보다 훨씬 못했어. 근데 지금은 잘하는 근데 나 노력했으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지.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래 뭐 좀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 해소할 거를 좀 찾고 아니면은 그 지금 뭐 내 공연 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 뭐 힙합 공연 같은 거 신나는 공연 좀 많이 다녀. 그러면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든가 그러면은 되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져. 오케이? 오케이. 그래. 빨리 자라. 아 다들 다음에 30일 날 봅시다. 그래, 30일 날 보자. 바이. 예. Yep. 그래. 저런 친구들이 이제 커서 잘 될 거예요. 진짜 아픔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뭐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일을 가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지상아, 뭐하니? 그래, 기어가 뭐하니? 난 지금 용인을 방황하고 있단다. 씨발 것. 왜? 지금 여자친구 기다렸는데. 꺼져. 나가. 안 돼. 야, 커플 꺼져. 씨발. 커플 꺼져. 이 새끼. 야. 그래 뭐 하고 있었니? 고민 상담 잘 해주고 있던 것 같은데. 그래. 고민 상담 해주고 있었지. 약간 그런 분위기야? 그럼 나 나갈게. 그런 분위기 아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원래. 너 4월 30일 날 오냐? 못 가지. 와 이 새끼야. 아 씨발 그 게스트로 해가지고 초 그 집을 까주면 가게. 아름다이고. 미안 이미 늦었어. 개자식. 이미 늦었어. 미리 말했어야 됐어. 아 진짜 지금 다 찼어? 게스트 그거. 게스트가 초대할 수 있는 거는 두 명밖에 없는데 그거를 한 3일 전에 이미 말했어. 수고해. 진짜로? 개자식이네 이거. 뭔 개자식이야. 네가 말을 애초에 안 했잖아. 너 나랑 나 연락 안 하잖아. 너가 연락을 해야지 이 새끼야. 나 먼저 연락하는 거 잘 못해. 알았어. 내가 먼저 연락할게. 시발. 그래.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라방. 라방? 앨범은 다 만들었어? 앨범은 이제 피처링만 받으면 돼. 아 진짜? 피처링도 거의 다 받았고. 나중에 넌 다른 나는 나중에 그 원래 우리끼리 그 곡 제목은 말하지 말고 원래 너 쓰려고 했던 그 트랙 있잖아. 그 트랙은 진짜 아쉽게 뭐 이미 인원수가 찼는데 대신 네 곡에서 존나 찢어보자고. 둘러 새끼야. 진원이 그거 들었어. 진원이가 들려줘가 어제 진원이 진원이 만났거든. 파트. 진원이랑 이제 여러 애들 들려줬는데 좋대더라고. 그렇지. 어쨌든 좋다. 여친 잘 만나고. 그래 오케이. 뭐, 나 연락할게 그러면. 빨리 깨지길 바라. 미안. 장난이고. 야 진상아. 오래 사귀길 바랄게. 5월달에 뮤비 찍거든. 그때 캐시 형 오고 그 아이스보이님이랑 막 다 올 거거든. 그때 너 되면은 올 수 있어?
일단은 그 날짜 봐야 되니까 DM으로 알려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따 DM 할게. 오케이. 오케이, 바이.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저 친구도 음악을 하는 친구고요.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사람들이 점점 나가네. 커플 깨지길 원한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시발. 난 음악 아니야. 난 음악이랑 연애 중이야. 헐, 뭐야? 헐, 대박. 카메라 켜, 카메라. 가리지 마. 대박. 아니, 안녕하세요. 카메라 끄지 마. 대박. 천장에 비추냐, 애들이. 봐,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 사람은. 어, 대박. 그래, 점점 히키가 되는구나. 어쨌든 그래 대박 말고 할 얘기가 없니 혹시? 어, 저 내일 시험이에요. 화이팅. 아, 저 근데 진짜 망했어요. 이런 잘할 수 있어. 어? 저 진짜 망했어요. 왜? 그 어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약간 잘 못 볼 것 같아요. 괜찮아. 그거 인생 시험이 인생 책임져 주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시험 망해도 다른 공부하면 돼. 뭐 너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뭐 인생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아니 근데 몇 살이야? 그거... 저요? 어. 저 중학교 2학년이요. 아이고 오빠 친구 많네요. 아유 그치 많지. 그게 아유 뭐 중이면은 공부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신경 쓰는 건 좋은데 스트레스는 받지 마. 편하게 해. 지성형이 멋있어. 고맙다. 여튼 알겠다. 얼른 자라. 어. 내일 시험이면. 내 하품하는 거 보이네. 졸려 보이네. 제가요? 어 하품하지 않았니? 저 끊기는 거구나. 빠이 끊겼죠? 어, 방 끊긴 풀렸는데. 어, 미안. 파이팅!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해봅시다. 아니, 두 명만 더 합시다. 마지막 두 명만 더 하고 소통 좀 하다가 끌게요. New album? Coming soon. 뭐야 이거? 갑자기 방을 공개해. 저기요? 어머? 뭐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저 15살이요. 아, 중이구나, 너도. 그래, 왜 요청을 보냈니? 지상님 너무 사랑해서요. 야, 미안하다. 야, 안 돼. 형 저형 같은 트럼 랩하고 싶은데 팁 좀 알려주세요. 형 저형 같은 팁 없어. 그냥 존나 해. 근데 왜 안 자니? 너도 내일 시험이니? 전 기말만 봐요. 7월달에. 아 그렇구나. 넌 안 자니? 이제 자야 되는데. 오빠가 자 임마.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요? 어 그래 찍어라. 귀엽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이제 빨리 자. 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명만, 두 명만 더 받을게요. 딱 두 명만 더 받고 끕시다. 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네. 안경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내가 유일하게 잘 어울리는 안경이 뿔테 안경이거든. 네모 이제 나한테 제일 유일하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안경이지. 아, 다 어울리시는데. 아니야, 너가 내가 딴 거 낀 거 못 봐서 그래. 그래서 내가 딴 거 낀 거 보면 이제 막 혐오한다고. 아니에요. 선글라스가 있나? 이 방에? 잠시만. 내가 선글라스를 찾고 있으면은 한번 껴줄게. 어, 너무 좋아. 아, 있다. 내 머리 길 때 이거 선글라스 꼈는데 그때 내가 랄로 아, 네. 많이 들었거든? 왜 이렇게 여자한테 잘해주냐? 난 남자한테도 잘해줘. 근데 이거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가 아니네? 쇼 뭐야 이거? 집에 이런 거밖에 없고 이런 거 나한테 안 어울려. 어 뭐야 잘생겼는데? 아 제발 그딴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잘생겼다고 생각해주니 고맙긴 하다. 고맙다. 항상 하던 말이잖아요. 아 그런가? 아 맞아. 제가 유일하게 좀 기억하는 부류의 좀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DM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거든요. 진짜로 고맙지. 날 진짜 막 좋아해주는 게 이 친구는 자주 나한테 DM을 하거든. 잘생기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래 나도 꾸미기만 하면 잘생겼는데 안 꾸밀 뿐이야. 귀찮거든. 안 꾸며도 잘생겼어요. 고맙다. 여튼 그래 내가 알기로는 내가 너가 고1이었나? 고중3이었나? 어. 중3이었던 거 중3. 그치. 중3. 네네. 너도 내일 시험이니 혹시? 아 네. 자 빨리 그럼. 뭐 하는 거야? 아 저 공부 중. 공부하고 아, 있어요. 공부면은 내 걸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아 시험 망쳐도 오빠 라방은 봐야죠. 고맙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래 뭐 나중에 또 내가 DM으로 연락하거나 아 연락해라. 내가 진짜 이 친구 꽤 많이 이 친구 저 진짜 오랫동안 저한테 DM을 많이 보내가지고 진짜 기억하는 친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너 4월 30일 날 뭐 한 아 이 친구 어디서 저 경기도. 아 맞다 오기 힘들겠구나. 네 아쉽다 아쉽다. 나중에 경기도 쪽에 출연하게 되면 해줄게. 네 그래 가서 공부 열심히 하렴. 네 저도 그래서 오빠 나방 보고 있는 중 졸려. 저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주신 분 고맙고 마지막으로 딱 한 분 이 누님도 제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기억하는 누님인데 이분 제가 4월 그 6일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베이식형 진심 팬이신 호나와현 진심 팬이신 네, 나이노미라는 그 누님인데 일단 이분이 되게 제 공연 그때 우연히 봤는데 놓아주다니 네, 진짜 놓아주다님 보러 갔는데 거기 지성님이 계신 거 왜냐면 제가 그 전날에 제가 스카이미녀 형한테 전화해서 형 저도 가도 돼요? 가서 곡 하나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극적 타결이 된 거라.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4월 30일 날 재밌게 와서 놀아주세요. 네네. 네. 영상 많이 찍어주시고요. 맞아요. 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오실 분들 중에 초행길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뭐지 이거 하면 어떻게 해도 이제 초 그 블루프린트 검색을 하면요 여기 뭐가 많은데 클럽 중고가전 아 중고가전 아니고요 서점 아니고요 광고대행 아니고 이 클럽 블루프린트로 오시면 되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클럽 블루프린트 여기입니다.
그리고 클럽 아, 뭐. 이분이 되게 착하세요. 되게 그냥 진짜 딱 그과 제가 빈첸형 그 빈첸님 그 콘서트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막 그 팬카페 회장님 격 그런 분들 진짜 리더십 개쩐 그런 아 그리고 뭐 혹시 몰라서 보라색 물품들을 준비해봤어요. 미치겠다. 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누님. 그럼 4월 30일 날 와서 즐겁게 뛰어놀아주십시오. 네, 예스. 네. 오케이 마지막 군까지 이렇게 끝났고 자 아 나 진짜 합방 안 해줘. 나갔는데 나가기엔 지금까지 못한 게 그걸 끄고 오는 내 인생 레전드. 그러면 맞아 해줄 어 해주려고 했는데 없어졌네. 그래 해주려고 했는데 없어진 너의 운명이고 그 뭐지 그 무슨이냐 그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네요. 라이브 방송에 삭제할게요. 저 오늘도 합방 못했다. 너는 연속으로 세 번을 했잖아. 전 안 해도 괜찮을땐요. 너 안 나갔어요. 아 그래? 뭐야 저 사람. 아, 저 관종 병신 새끼예요. 나 가고 싶다. 그래. 진짜 마지막이 된 건 너다. 어? 진짠가 이거? 꿈인 것 같네. 어? 어? 뭐지? 5초 만에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내보낸다. 어? 5, 아, 진짜. 4, 아, 진짜.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오, 미치. 미치.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미치. 뭐길래 계속 이름이 붙었던 거니? 오, 진짜. 아, 진짜. 우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형, 진짜. 다른 말 안 하고. 진짜 이 말만 하고 싶어요. 형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진짜 너무 팬이에요. 고맙다. 4월 30일 너 어디 사니? 예예. 아 저 경기도 저 경기 남양주 진짜 그 4월 30일 4시 홍대 거기 꼭 갈게요 진짜. 와. 이 말 고맙다. 자 사랑합니다 한 번만 말하고 나갈려 했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나도 사랑한다. 역시 고추가 짱이다. 아 잠시만요. 씨발. 마크 그래 고맙고 4월 30일 날 존나게 뛰어 놀아보자. 바이. 네, 아 저 그 고민 나 순간 끙 멈췄어가지고 내보내 버렸네. 어쨌든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12분 정도만 12분 정도만 이제 한번 노가리 까봅시다. 까고 네, 그러고 빠이 칩시다. 요청 보내도 안 받아줄 거야. 오빠 캡처 타임 해줘요. 오케이. 저와의 합방을 마지막으로 끝내주세요. 미안하다. 진짜 끝났다.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고민 아 뭐야 고민이다 했어? 미안하다. DM으로 보내줘. DM하면 다 보시나요? 다는 못 보긴 하는데 최대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고 있고요. 화이팅 합시다 우리. 더그클럽을 살까요 말까요? 사야지. 더그클럽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카피. 형 랩하고 싶은데 팁 좀만 주세요. 일단 카피부터 합시다. 카피부터 완벽하게 하세요. 여러 장르 여러 곡. 언제 주무실 거예요? 한 1시? 오빠 이상형 말해주세요. 하... 너? 아 미안하다. 장난이고 이 이상형은 그냥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래
지상 오빠 내가 DM 오면 맨날 봐준다 필요 없지. 나 맨날 안 보는데. 나 지금 DM 밀린지 밀린 거 한 20개 됐는데. DM 안 본 지 한 3일 됐는데 지금. 구라노노. 수업. 설렐 뻔했는데 아 미안하다. 나중에 성인 돼서 만나자. 아니 성인 돼서도 못 만나겠다. 미안하다. 팬이랑 어떻게 만나? 형 6월에 또 공연할 생각 있나요? 있어. 근데 5월에도 지금 공연이 하나 잡힐 각입니다. 5월에도 공연이 하나 잡힐 각이고 이제 뭐 한번 열심히 해야죠. 전 열심히 두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빠 웃는 거 완전 이뻐요. 아 이걸 진짜 합방해서 그래서 어그로 됐다는데 진짜로 해주는 내 인사 레전드다 형. 형 사실 나 오그 뭔 개소리야. 어그로 대신에 합방해줘서 고마워. 고맙다.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진짜 고마워. 4년만 기다려주고. 오 좋댔다. 으악 씨발 내가 뭐 했는데? 뭐 안경 벗었다고? 뭐 이렇게 벗은 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왜 나보고 야랄이야 이 새끼야. 지상이 안경 벗은 거나 쓴 거나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아유 이것도 내가 또 아주 그냥 이거 의기 이게 아주 아 되는구만. 하트 씨바 내 하트 했냐? 이랬지? 나 하트 안 했는데? 지성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아니다. 오늘부터 황지성 진짜. 너 그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내 스토리 그거 지웠잖아. 조용히 해. 내일 학교 가요? 아니요, 전 안 갑니다.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소원이에요. 언젠간 이러실 거다. 오빠 하트 해주면 해줘. 뭔 소리야? 인기남 아니야. 실제로는 인기남이 아니다. 그럼 인기가 와도 뭐하니. 여자친구도 없는데. 근데 없는 게 맞지. 난 음악이랑 연애 중이야. 라며 오늘도 혼자서 그 뭐라 해야 되지? 변명?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생각으로 이기는 거? 그 기억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나 진짜 존나 무식하다. 상상임신은 아닌데 씨발 왜 나와 상상임신. 미친 새끼 같아. 그 자아도취란 그 뭐야 기억이 안 나. 그냥 고름 나가실 건가요? 고민 중입니다. 오빠 나중에 저랑 연애하게 될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 그래 뭐 두고 사실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 뭐 어떤 뭐 그래 화이팅. 합리화? 그치 합리화. 플루마 형 안녕하세요. 합리화. 자퇴 어떻게 생각해 고등학교? 뭐 자기가 확실한 진로가 있다면은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는 안 합니다. 일단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때까지 학교 다닌 게. 형 사이판 한번 와서 공연해 주세요. 사이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나이키 조던의 색깔 말까?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일단은 6분 후에 12시 18분에 저는 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저 플루마 형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 저 형님 나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저 친구들 학교 수행평가 안 해서 저 혼자 다 했어요. 수고했다. 걔네들은 천벌 받을 거. 다음에 같이 기회되면 밥이나 나갔네. 사이판에 공연하는 사람 없는 거 많아 진짜요. 지장님 따라서 눈썹 밀었다고 혼났어요. 혼날 만해. 이거는 나도 그냥 한 번 하고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점점 연해지고 점점 진해지고 있네 다시. 아 왜냐면 집에 커터칼밖에 없기 때문에 눈썹칼이 없고. 오빠 할 거 없을 때 주로 뭐 해요? 요즘은 저도 음악을 좀 그만 만드시고 있어요. 좀 곧 음태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좀 요즘은 작업실을 잘 안 가는데 최근에 한 곡을 만들긴 했지만 폴로라가 혹시 최상현인가? 폴로라가 뭐예요? 전 그냥 폴로라고 불러요, 상현이.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 좀 레이싱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오고 있습니다. 제가 레이싱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빠 저 눈썹 스크래치 냈어요. 오, 넌 잘 어울릴 것 같다. 나 너무 행복해. 나 내일 시험 없어. 그래 축하해. 근데 언젠간 있어. 지상님 제일 귀엽고 깜찍하고 고맙다. 진짜 근데 생각하면 해볼수록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 플스5를 사고 싶었는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 돈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사야 될까. 윤호 안녕. 그래서 일단은 플스4 20만원에 찍먹 나중에 갈아타기 위해서.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살까 지금 고민 중. 제 이상형 딱 황지성 오빠예요. 고맙다. 레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레고 레이싱 쪽은 안 샀는데 최상현 피처링 할 생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레고는 전 어벤져스 쪽 좋아하고 그다음에 레이싱 좀 그런 저 제가 레이싱 게임 제가 아까도 그래서 레이싱 영화는 보고 왔어요. 포드 V 페라리라고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형 저 친구 생일인데 지원아 생일 축하해 주세요. 지원아 생일 축하해. 원래 왔었는데 형 때문에 인싸 됐어. 축하한다. 인싸. 인싸는 좋은 걸 거야 아마. 그렇고 뭐 3분 남았네요. 짠짠짠 잔잔한 마리로 네 즐겁게 지금 좀 많이 뜨들썩하게 떠들어봤는데 시부려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보냈나요? 형이 날 라방해줘서 나왔었는데 친구들이 DM하고 진짜 고마워. 오빠 덕분에 지금 삶이 행복하고 있어. 크 좋다. 자기 전에 주로 뭐예요? 자기 전에요? 아이패드로 유튜브랑 애니 봅니다. 라프텔. 형님 저 음악으로 이름 좀 떨쳐 만나주세요. 그래. 형 날 라방해주고 진짜 꼭 갈게. 그래. 콘서트 그래. 오빠 3분 남아서 하는 말인데 사랑이야.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애들아. 전부 다 사랑한다. 저 학교에서 별명 황지상 마누라. 오모나. 그거 욕 아니냐? 애들한테 있는 황지상 이미지는 머리카락이 짧은 황지상이 아니라 긴 황지상일 텐데. 애니 뭐 봐요? 애니 저 인생 애니는 암살교실이라고 좀 18년도 때 거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고 30일날 보자 그래. 정규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원래 이번 연도에 내려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 그냥 낼까 아니면 그냥 좀 미룰까. 근데 이번 연도 안 내면은 정규 분량의 EP를 뭐 나눠서 내든가 다른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든가 할 텐데. 근데 또 정규 지금 써놓은 것들이 딱 19살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 저 애들한테 황지상이랑 결혼한다고 말하고 다녀요. 꿈은 현실이 된다. 자 그걸 실천하고 싶으면
열심히 살아라. 그냥 열심히 살아라. 암사 교수, 저는 진짜 실사 일본 실사는 원래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실사까지 보는 진짜 빠돌이기 때문에 실사까지 봤던 새끼고요. 그리고 뭐 연애 경험이요? 아,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근데 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만 여기서 바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들 좋은 밤 보내달라고.